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은일본의식사예절에관해공부해보려고해요。일본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쌀을주식으로하고있고젓가락도사용하는등공통점이아주많은데요。그렇다고식사예절이모두같은건아니겠죠？선생님이무엇이어떻게다른지알려줄게요。자，영상을먼저볼까요？우리나라와무엇이다른지함께찾아볼까요？젓가락을모두가로로놓았네。숟가락이없네。아，국은저렇게먹는구나。영상을잘보았나요？우리친구가놀란부분을하나씩함께알아보겠습니다。먼저식사전후의인사표현부터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와같은일상적인인사말은어느나라에가더라도쉽게들을수있습니다。그런데식사전후에하는인사말이정해져있고국민의대부분이이인사를말하는나라는거의없다고합니다。일본인은식사전에두손을모으고이타다키마스라고인사합니다。이타다키마스는생명을받는다라는뜻을가지고있습니다。식자재가요리로완성되어본인의식탁에오르기까지의모든사람들의수고에감사한다는깊은뜻을가지고있습니다。그럼식사후에는어떤인사를할까요？역시두손을모으고고치소사마라고합니다。이말에는식사준비를위해여기저기뛰어다닌것에감사한다라는의미가있다고합니다。이렇게식사전후에사용되는인사말이정해져있는나라가거의없어이를신기하게생각하는외국인도많다고합니다。우리나라에는잘먹겠습니다와잘먹었습니다라는인사가있죠。그럼본격적으로일본의식사예절에관해알아볼까요？먼저젓가락을놓는방향입니다。일본의젓가락은우리나라와달리젓가락을놓는방향이다릅니다。일본은젓가락이구르거나식탁에닿지않도록젓가락받침을사용합니다。그리고우리나라의젓가락과달리끝이뾰족합니다。이뾰족한부분이왼쪽으로가도록하여가로로놓습니다。길고뾰족한젓가락은예전사무라이의긴칼을연상시킨다고하는데요。우리나라처럼세로로젓가락을놓아두면적에게칼을겨누는모습을연상시키기때문에가로로둔다고합니다。젓가락받침이없는나무젓가락을사용할경우에는포장지를접어사용한후식사를마치고포장지에넣어버리면깔끔합니다。두번째，일본은숟가락을거의사용하지않습니다。일본의쌀은젓가락만으로도밥을잘먹을수있는찰기를가지고있고국에는큰건더기나고기가들어있지않습니다。미소장국을생각해보면쉽게이해가될까요？그래서국도숟가락을사용하지않고그릇을들어후루룩마실수있습니다。그리고일본은전통적으로숟가락을사용하는음식보다젓가락을사용하는음식이더많았다고하는데요。그러다보니일본에서는젓가락을더많이사용하게되었다고합니다。단카레라이스나오므라이스스프등을먹을때에는숟가락을사용합니다。숟가락을거의사용하지않는것이지전혀사용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우리나라의식사예절과가장다른점입니다。일본에서는밥그릇과국그릇을들고먹습니다。반찬그릇은들고먹지않아요。우리나라는식탁에밥그릇을두고먹죠？여러가지이유가있다고하는데요。식기도그이유중하나입니다。예전부터일본은나무에오칠을한칠기그릇을주로사용해왔습니다。
실기 그릇은 열 전도율이 낮고 가벼워 한 손에 들고 음식을 먹기에 아주 용이하였습니다. 한국의 그릇은 노시나 도자기 그릇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뜨겁고 무거워 손에 들고 먹기 어려웠겠죠? 또 예전 일본의 식탁은 우리나라의 상과 같이 높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밥상은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숙여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들어 편하게 먹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식사 예절이 다르다고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음식을 비벼 먹지 않습니다. 일본은 음식의 모양이나 그릇에 예쁘게 담긴 모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음식을 거의 비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본식 덮밥인 돈부리,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 가레라이스도 비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문화네요. 일본에서는 파스타를 제외한 면 요리는 소리를 내어 먹습니다. 소리를 내어 먹으면 면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여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것이 면 요리를 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먹는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 문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일본 문화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본 문화를 준비할게요. 미나상, 맞다네!